새해를 맞아 다양한 방법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해마다 이 시기에는 신년 운세를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년 운세 등 점술 문화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김효경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미래를 점쳐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41%가 점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많이 본 점으로는 사주팔자가 49%로 가장 높았고, 토정비결, 타로카드, 신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잘 알려진 사주카페에 가봤습니다. 숫자는 천천히 먹었는데요. 네. 소화기가 조금 약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기 조금 고장나요. 숨이 소장이 약하다고 하면 소화기 좀 약하고 소장 안 돼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강 관련 조언을 내놓습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다녀갔다는 또 다른 사주 카페도 들렀습니다. 혹시 몸에 어디 흉터 있으실까요? 흉터? 네, 흉터나 아니면 화상 자국이요. 흉터가 없다고 말하자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면 건강 쪽에는 많이 이제 신경 쓰셔야 돼요. 이 팔자를 딱 열어봤을 때 제 눈에는 이제 흉터나 이제 화상 자국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 나이대에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과 다르거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측을 늘어놓는 신년 운세. 문제는 기독교인 상당수도 신년 운세에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23%가 점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속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심선미 성도. 무속인 시절 기독교인들의 점괘를 봐줬다는 심성도는 점을 보는 행위가 우상 숭배와 같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크리스천들이 왜 무속 신앙에 빠지냐, 왜 무속인들한테 그걸 하냐라는 게 보면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신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도 내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회개하면 되지. 그럼 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무속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에 힘써온 명문 그리스도의 교회 임종원 목사.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우상 숭배와 같은 점술 행위는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교회에 만큼 부흥됐지만 이 점에 대해서 무속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세력인지를 한마디로 절대로 안 되죠.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사태에 역사하는데요. 다게 사태 미혹인데 절코 안 됩니다. 2023년 새해 반성경적 점술 문화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김효경입니다.